우리가 생명 에너지,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생명이 존재한다. 이 생명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또 병이 들어도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병이 들어도 그 변질된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다. 정말 이 전지전능한 위대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 바로 생명에너지. 이 생명에너지의 본질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것은 진, 진실 속에 그리고 선, 선 속에 미, 아름다움 속에 존재하는 그 놀라운 에너지가 바로 생명 에너지다. 자, 그런데 이 생명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유전자들이 그 생명 에너지에 최대한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생명 에너지가 할 일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든 변질된 유전자를 완전히 회복시켜서 치유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본적 여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란 노른자에 있는 그 병아리를 만드는 유전자들에게 생명이 와서 그 계란 유전자를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서 그 계란이 병아리로 변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 여건이 딱 한 가지 필요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라기보다는 충분한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돼. 왜? 열이니까 열. 그렇죠? 열도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열도 적외 선이라는 전자파예요. 그 에너지를 받는 상태에서 생명이 들어가서 그 계란에 꺼져 있는 유전자를 켜서 병아리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38도라는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그 38도라는 기본 여건이 준비되지 않으면 생명이 와서 그 계란을 병아리로 만들어 봐야 병아리는 어떻게 될까요?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35도에서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었다 합시다. 병아리가 추워서 못 살아. 그리고 병아리 되기 전에 이미 깃털이 생기지 않았을 때 계란 껍질 안에서 어떻게 해요? 병아리가 되다가 죽어버려요. 왜? 저 체온이면 생명이 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도 저 체온이 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와도 그 생명을 유전자들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8도라는 기본 여건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도 생명을 가장 충분히 받아서 우리 유전자들이 가장 작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36도에서 37도 사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36.5도가 가장 좋은 체온입니다.
그러니까 36도 이하로 떨어지면 한기가 나고, 그렇죠? 나중엔 추워서 덜덜덜덜 떨립니다. 왜 그래요? 왜 떨려요? 추우니까 떨린다 그러지 말고, 떨리는 이유는 뭐예요? 체온, 이렇게 떨면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아, 이게 저체온으로 들어간다. 그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생명이 와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놀라워 하면서 이 근육이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열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자, 지금부터 떨기 시작해서 떠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생명을 유지해 주는 것은 이 생명 에너지가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는 못 하고 있는 거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여건을 맞춰 주는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독감에 걸리면 열이 펄펄 나요. 왜 나게? 왜 열이 나게? 열이 나는 이유는 독감 바이러스가 독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독감 바이러스가 열을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열이 나냐? 여러분 몸속에 있는 그 면역세포, 그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면역세포에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T세포가 발열 물질을 생산해서 열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 발열 물질을 파이렉신 혹은 파이로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의 T세포가 이 파이렉신을 생산하면 몸이 뜨끈뜨끈해. 왜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우리들의 T세포가 발열물질을 생산해서 열을 올릴까요? 그 열을 올리면 이게 이제 37도 이상이 돼요. 그렇죠? 37도 5부, 38도, 38.2도 이렇게 하면 이제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도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왜? 적정 체온 이상으로 올라가면 생명이 들어와도 우리 유전자들이 제대로 반응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T세포들이 그렇게 발열물질 생산해서 열을 올릴까요? 참 재밌습니다. 연구해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은 38도가 돼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데, 이 독감 바이러스들은 잘 못 견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면역력은 떨어져 있고, 왜냐하면 독감에 걸린다는 게 면역력이 강할 때는 독감 바이러스 들어와 봐야 그냥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내면적으로 스트레스를 꽉 받았다. 또는 막 너무너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로했다. 휴식이 없었다. 술을 많이 먹었다. 뭐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면역력이 쫙 떨어져 있을 때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독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감 바이러스를 T세포가 죽일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현재 내 면역력 상태로는 독감 바이러스를 직접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독감 바이러스를 아주 힘들게 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뜨끈뜨끈하게.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면 사람들 힘 빠져요, 안 빠져요? 아이고, 덥다. 아이고. 네, 축 늘어지네. 그러잖아요. 네, 더우면 다 축 늘어집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무조건 뭐 사우나, 뭐, 불가마, 이런 게 뭐 건강에 되게 좋은 줄 알지만은, 그거는 사실 웃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로, 뭐, 뜨끈뜨끈한 사우나에 들어서 땀 많이 빼면 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뜨끈뜨끈하게 땀 많이 빼고 나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기분이 쭉 빠져요. 그거 아주 나쁜 거예요. 절대로 오래 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뜨끈뜨끈하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사우나 안에서 자더라고. 그건 진짜 바보 짓이에요. 그거는 정말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그래서, 그래서 절대로 적당히 뜨끈뜨끈 해야 돼. 그래서 이 적정 체온이 제일 좋아요. 36도에서 37도 사이. 그런데 이제 우리 면역력 자체가 너무 약화돼가지고 독감 바이러스를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 열을 올려가지고 체온을 올려가지고 뭐 우리 사람은 대개 38.5도 이렇게 하면 좀 힘들지만은 견딜만해요. 그런데 이제 독감 바이러스들은 못 견뎌요. 힘 빠져서. 그래서 발열 물질을 생산해서 체온을 올려가지고 독감 바이러스들을 힘을 빼놓고 독감 바이러스들이 축 처져 있을 때 싸우자는 거예요. 작전 계획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열 물질을 우리 T세포가 생산하면서 동시에 무슨 물질을 생산하냐면 자꾸 졸리는 물질을 생산해요. 그리고 피곤해. 그렇죠. 독감 걸리면 아침에 눈 뜨면 더 자고 싶어요. 그건 또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지금 면역력이 강해져서 이 사람의 T세포가 독감 바이러스를 어떻게 공격해서 죽여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사람이 직장 나가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직장 못 나가도록 집에서 뭐예요? 쉬도록 하는 거예요. 예? 아유, 눈치 빠르네. 자, 그래서 우리 면역세포가 피곤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열을 올리고 하는 거는 다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온 독감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요? 무찌르기 위한 위대한 작전 계획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감기약 달래, 감기약. 감기약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가서 감기약 달라고 그래 보세요.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감기약, 감기는 어떻게 하면 돼? 푹 쉬면 돼. 쉬면 되는데 그걸 뭘 약을 먹어.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는 감기약이란 게 있어요. 그 감기약의 원료가 뭐예요? 첫째 해열제야. 그
그 독한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열을 올리기 위해서 열을 실컷 올려놨는데, 아, 이게 감기약 먹는다 해서 약방에 가가지고, 그래서 열을 떨어뜨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좋은 일 해요? 독감 봐서, 아이고, 죽을 지경이든 이제 좀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쑤시는 것도 안 쑤시게 하도록 하는 진통제, 해열 진통제가 들어가면, 면역세포가 기껏 애써서 열 올려놓은 것도 떨어뜨리면서, 그 약들 해열 진통제가 우리 면역세포를 억제시켜요. 누구 좋은 일 하는 거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감기약 먹으면 독감 바이러스들이 열 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쑤시지도 않고 열도 안 나고, 그러니까 에이, 돈 벌러 나가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놔두면 일주일 이내에 떨어질 독감이 얼마나 가요? 한 달 가도 안 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해요. 그래서 좀 우리 몸이 알아서 하는 대로, 생명이 알아서 하는 대로 뭐예요? 좀 놔두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돈을 자꾸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감기약 먹고 또 직장 가고 뭐 이래가지고 사실 알고 보면 그 돈 때문에 뭐를 자꾸 갉아먹고 있는 거요? 건강을 갉아먹고. 결국 사람들이 요즘은 그러고 살아요. 자, 그래서 계란의 생명이 와서 계란을 병아리로 만드는 과정의 기본 여건이 38도라는 온도 유지가 있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계란을 부화시켜 본 일이 있으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은 이 계란을요, 이 10분, 30분 만에 한 번씩 어떻게 굴려줘야 돼요. 예. 왜 굴려줘야 될까? 그냥 안 굴려주면 맨날 밑에 있는 게 맨날 밑에 있으면 어떻게 돼? 그 부분이 눌려요. 예. 그래서 고루고루 해서, 예. 그래서 왜 병원에 그 환자들을 가만, 그, 중풍 환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그대로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네, 눌린 부분 썩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그래서 간호사들이 계속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탉들이 그거를 이상구 박사 강의를 들었는지, 네, 알을 품고 어떻게 해요? 시간만 딱 되면 괜히 돌리고 싶어. 굴러요. 희한하죠? 그 암탉들이 어떻게 알고 굴를까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본능이란 말로 처리해버립니다. 그 본능이 뭘까요? 그래서 암탉 보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니네들 왜 굴리니? 그랬더니, 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고 싶다고. 갑자기 그러고 싶도록 뭐가 가요? 신호가 갑니다. 뜻이 들어가.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자기들도 몰라요. 왜 굴르는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유전자들을 다 맡기면 그때 최고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하들 말어. 걱정을 하지 마. 걱정을 할수록 손해야. 네. 그래서 우리 주제가가 뭐예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거는 하나님 속 아니라 생명의 속 아니지. 우리의 속 아니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 여건만 뭐예요? 잘 갖춰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유전자를 최대한도로 생명을 공급해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여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여기 콩이 있다. 콩. 콩 하나. 이 콩에 씨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씨눈이 뭐라고요? 씨눈을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그 씨눈 안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네? 유전자예요.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돼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해서 콩 한 알이 수백, 수천 알로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저 유전자는 현재로서는 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콩, 여기 유전자 꺼져 있기 때문에 이 콩은 썩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콩 눈이라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눈이라 그래요. 눈이라 왜 우리는 눈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죠? 콩이 뭐 저거 가지고 눈 가지고 TV를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건 왜 그렇게 눈이라고 그러는지. 근데 이제 중국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해봤습니다. 중국 사람들한테 강의를 해보니까 중국에서는 저기 눈이 아니래. 눈이라 그러니까 눈이 동글해가지고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이 아니고 그러면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 저 눈을 그랬더니 이빨이라고 그러는데요. 누가 맞게? 눈이 맞게? 이빨이 맞게? 네?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에, 싹이 납니다. 싹이 나요. 아시겠죠? 예. 네. 근데 저 싹이 탁 그래서 싹이 나올 때는 갓난 애기 뭐요? 이빨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싹이 트는 거를 발아 그러잖아요. 아가 무슨 아자예요? 그 이빨 아자요. 그 이빨이 맞아. 네, 그래서 약고 죽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커서 떡잎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 씨눈 속에는 뿌리 만드는 유전자가 있고 이 싹을 트게 하는 그래서 뿌리를 만드는 유전자가 1번 유전자, 발화시키는 2번 유전자, 그 다음에 줄기를 올리는 3번 유전자가 순서대로 생명이 와서 켜져야 돼요. 생명이란 건 정말 전지전능해. 거기다가 이제 줄기 올라가면 줄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 가지가 나와야 돼. 가지가 나오게 하는 4번 유전자. 이 가지에서 잎사귀를 내는 5번 유전자가 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에 꽃을 피우는 6번 유전자가 있어요. 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꽃이 지면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7번 유전자. 그래서 1, 2, 3, 4, 5, 6, 7 유전자가 유전자를 생명이 와서 순서대로 타이밍에 딱 맞도록 착착착 켜주면 콩 한 알이 수백 수천 알로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이렇게 될 때마다 여기 있는 꺼져 있는 유전자에 뭐가 번 짜잔 하고 와야 됩니까? 예, 생명 와야 돼. 생명이 와서 타이밍이 딱 맞도록 생명이 또 와서 그 다음 유전자 켜주고 또 그 다음 유전자 켜주고. 그래서 드디어 콩 씨 한 알을 콩 나무로 만들어서 생육하고 자라나고 번식시키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생명 에너지라고 부른다. 또는 생명력. 자, 그러면 저 생명 에너지, 생명이 와서 이렇게 생육 자라나게 하고 결국 번식시키는 것을 가장 생명이 잘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옛날에요. 제가 1943년생이니까, 1950년에 6.25 전 사변이 터졌어요. 그때 참 먹을 거 없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군것질 할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콩이라도 볶아 먹었다고. 콩. 근데 저는 그 콩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요 조그만한 콩만한 것들이, 요것들이 상당히 똑똑한 것 같아요. 왜? 이 콩이 뭐 방바닥에도 굴러 댕기고, 책상 서랍에도 있었고, 호주머니에도 있었고, 책상 위에도 콩이 한두 알 있고. 근데 이것들 보면 절대로 싹을 안 내. 왜 안 내게? 아, 이것들이 자기들이 어디 있는지 아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아, 요거, 여기는 책상 위니까 싹 안 낼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헐글 파고 뭐예요? 뭐 이게 싹을 낸다고. 요것들이, 아, 여기는 흙 맞다. 그래서 콩들이 알아서 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야, 이 콩이 요래 봬도 요것들이 굉장히 똑똑한 녀석들 같아. 근데 콩이 뭐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리는 뭐예요? 또 없는데. 예. 그때 우리 외삼촌이 대한민국의 수제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분이 그 서울 의대에 들어갈 때 전국 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외삼촌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공부를 얼마나 하고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물어보면 대답이 척척 나와. 참 제가 외삼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그 이 콩에 대해서 외삼촌한테 물어봤다고요. 외삼촌. 콩이 여기 좀 똑똑한 것 같은데. 콩이 그런, 무엇을, 자기가 어디 있는지 아는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그랬더니 외삼촌 신경질 팍 내더라고요. 그걸 모르겠는 모양이야. 그 대답을 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뭐를 알아야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생명을 알아야지. 생명 모르면 그 대답 못 합니다. 네. 그 외삼촌이 뭐 생명을 알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야, 그거 외삼촌도 모르는 건데, 야, 뭘까? 이제 제가 알았어요. 우리 외삼촌 돌아가셨는데 지금 살아계시면 가서 좀 가르쳐 줘. 자, 이 생명이 존재한다. 자, 첫째 기본 여건이 뭐냐? 심어야 돼. 그렇죠? 흙을 파고. 아, 그 왜 흙을 파고 심어줘야 돼요? 저 콩 한 알이 콩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영양분 공급이 뭐예요? 흙으로부터 영양소 공급을 받아야 돼. 네. 여기 있는 요 콩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로는 뭐까지밖에 못 되게? 콩나물밖에 못 돼. 그런데 이게 콩나물을 지나가서 콩나무가 되려면 뿌리를 내가지고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많이 받아들여야 돼. 자, 그래서 땅에 심는다. 심는 것은 영양소의 공급 때문이다. 영양. 그래서 이 영양을 영어로 nutrition, 그래서 N. 그 다음에 심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심어만 놨다고 생명 오는 거 아닙니다. 심어놓고 뭐를 줘야 돼? 물 줘야 돼. 네. 그래서 물. 물이 필요해. 물. 물을 미국말로 water.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자, 여러분. 화분이 있다. 화분을 흙을 파가지고 콩을 심었다. 그리고는 물 줘가지고 깜깜한 데다 벽장 안에다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게? 어떻게 돼요? 싹 납니까? 안 납니다. 네. 영양도 있고 물도 있는데 싹 안 납니다. 왜 그래요? 햇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햇빛이 없으면 영양분만 있고 물만 있고 햇빛이 없으면 뭐가 오게 안 오게? 생명이 안 옵니다. 그럼 생명이 안 오면 썩어요. 자, 그래서 햇빛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이 또 내일도 날씨 좋을 겁니다. 야, 하늘이 이렇게 파랗다. 아, 햇살도 좋다. 자꾸 이걸 해를 의식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해라는 게 참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 햇빛을 비춰서 온 단풍 색깔을 내는 것도 햇빛이네요. 그 이 해라는 게 우리의 내면의 환경에 굉장히 강력하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 밝다, 환하다, 예. 아, 화창하다. 그 유전자 켜져, 안 켜져요? 켜집니다. 그래서 이 참 이 자연이라는 것은요, 다 우리의 유전자가 잘 켜지기 위하여 아름답게 창조가 돼. 봄에 꽃 피면서 깍꿍하는 것부터 시작했어. 그렇죠? 그 이 햇빛을 sunlight, 그래서 S.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영양소, 물, 햇빛 이런 모든 것들이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많으면 과하면 어떻게 돼요? 과하면 썩어요, 여러분. 네? 아, 뭐, 비료 비싼 거 말이에요. 막, 좋은 비료라며. 그래서 또 섞어주고. 그것도 좋은 거라며. 또 섞어주고. 영양 막, 과잉이 되면요. 영양이 너무 많아지면, 이게 균형이 깨지면 생명이 안 오니까 썩어요. 여러분,
음식이 요즘 너무 맛있다고 막 처먹지 마세요. 예. 생명의 방해가 돼.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물도 적당해야 됩니다. 예. 햇볕도 적당해야 되고, 좀 그 영양소도 적당해. 모든 것을 적당하게 공급해 주는 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절제. 절제를 영어로 T, temperance, T라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 예, 네, 공기. 공기. 공기는 air. 진공에서는 안 됩니다. 공기 공급이 없으면 썩어요. 그래서 콩이 병났다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돼요? 누스타 프로그램. 콩은 뉴스타트까지 안 갔대. 자, 근데요, 여러분. 이게 이제 다섯 가지의 뭐예요? 기본 여건입니다. 온도 기본 여건은 그거는 분명히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본 여건이 갖춰지면 생명이 콩 하나를 콩나무로 만들어서 그 생명이 콩에 준 사명을 완수시킵니다. 이거는 콩이 완수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완수시키는 거예요? 생명이 완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도 내가 완수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내가 완수해야 될 사명을 완수시켜줘. 우리 생명체는 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의 사명을 완수시키는 그 하나님이 보낸 그 에너지를 뭐라 그래요? 그걸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이 와서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성령이 이루어 주시는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해보면 이걸 잘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강의할 때 뭐 써놓은 거 보고 합니까? 무조건 하고 여기 서서 시작하면 돼. 시작하면 전혀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는 말들이 튀어나와. 그것은 생명의 영적 에너지가 뭐예요? 이상구에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팔을 치치치 하면, 맞아! 또 새로운 생각이야. 그래서 제가 무슨 강의를 해야지 하고 써서 나오면, 그게 방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 참.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할 때, 제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하게, 네, 들으면서 해요. 네, 아주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강의하는 게 지겹지가 않아요. 이야, 그러니까 꼭 같은 강의인 것 같지만은, 여러분 제 강의 들어오시면요, 제목을 보면 꼭 같아. 그러나 매번 뭐예요? 그게 요리 같아요, 요리. 예. 네. 요리 재료는 다 채소 뭐 그거야. 그런데 요거를 매번 요리할 때마다 다른 요리가 나오는 거야. 재료는 꼭 같은데.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저도 재밌어요. 그래서 또 여기 이 프로그램에 반복해서 오시는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자면 다 들은 똑같은 강의를 하시는데 지난 기하고는 또 이번 기가 뭐예요? 다르다. 달라요. 달라요.
그 이 달라요 하는 것도 다르다고요. 제가 달라요 하는 말은 다른 게 해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땅에 심지 않고 그러니까 이 기본 여건을 없애버렸어. 그리고 물만 잡으면 뭐예요? 주면 여러분 자꾸 주면 가지도 안 치고 가지 치는 유전자가 있지만은 생명이 와서 안 켜줘요. 또 뭐예요? 잎사귀도 안 나고 꽃도 피어 안 피어 안 피고 열매도 안 맺고 어디서 끝나요? 어디까지만 가요? 콩나물까지만 가요. 네. 그래서 기본 여건이 안 맞으면 하나님이 너는 생육 번성까지는 못 가겠고 콩나물까지만 돼 가지고 비빔밥으로 나가라. 그래서 덕택에 우리가 비빔밥을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참 묘하게 돼 있어요. 끝내주게 돼 있어. 그래서 식물은 무슨 프로그램을 하면 된다? 뉴스타 프로그램을 하면 된다. 식물들은 뉴스타트까지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차원에 들어가면, 동물 차원은, 이렇게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exercise. 자, 보세요. 동물을, 운동을 안 시키면 동물이 생육 번성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잡아다가 동물원에다 집어넣어. 동물원에서 운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운동 못하지. 아프리카 자기 살던 곳에서는 운동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자들은 운동 어떻게 해요? 예, 사냥을 해야 돼. 여러분, 사냥하는데요. 잘하면 네 번에 한 번 성공하고, 대개 다섯 번 만에 성공. 그러니까 그 다섯 번까지 운동을 하려면 여러분, 적심하게 운동합니다. 사자들도 이렇게, 예, 보니까, 걔네들도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그 사냥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물소도 있잖아요. 사자보다 덩치가 두 배, 세 배, 네 배 된 물소. 걔네들은 화를 잘 안 내는데 한번 화났다 하면 사자들 막 들이받아요. 그게 받치면 중상이 그러면 큰일 나거든. 그래서 물소들 사냥할 땐 사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막 한 대여섯 마리가 한 마리만 공격해야지. 1대1로 붙으면 절대로 뭐예요? 못 잡아요. 그래서 1대1로 잡는 거는 뭐예요? 뭐 사슴 이런 거나 잡지. 얼룩말도 1대1로 안 돼. 그래서 두세 마리가 협동이.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고 먹고 사는 거야. 근데 동물원에 더 갖다 놓으면 사냥할 필요가 없어. 밥 때 되면 뭐예요? 갖다 줘. 또 먹고 또 낮잠 자고 또 먹고 낮잠 자고. 그러면 유전자들이 다 꺼져요. 그러니까 게을르게 자꾸 먹고 TV 보고 자고 이러면 유전자 서서히 다 꺼져요. 그래서 이 태만한 게으른 생활습관 아주 건강에 안 좋아요. 뭔가 내가 뭐예요? 어떤 목적을 청소라도 해야 돼. 응? 뭐라 그래요? 할 거 없으면 뭐예요? 진공청소기라도 밀고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내가 낮에
적어도 우리 집에서 뭐 했다. 설거지라도 하고 뭔가를 하면서 움직여야만 유전자들이 아껴줘요. 그래서 뭐 먹고 또 졸다가 리모컨 어딨냐 또 영화 보다가 또 졸다가 또 뉴스 켜가지고 저놈 오새끼 이러다 또 졸고 이거는 유전자 끄는데 전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확실히 정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쭉 쳐져 있으면요 그거는 병 걸리는 치료기야. 그래서 특히 마당에 나가서 뭐예요? 가랑이배로 쓸고 어떤 하여튼간에 어떤 생산적인 뭐예요? 생산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한다고 해도 저는 강의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뉴스타트 굉장히 건설적이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사자들은요, 동물원에 갖다 놓으면 유전자 다 꺼집니다. 그래가지고 기력도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 새끼를 낳으려고, 그래서 아주 이쁜 암사자를 바로 같은 그 방에 갖다 주면 수사자가 암사자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 여기 뭐 하냐? 그럼 암사자가 뭐라고 그래? 나도 잘 모르겠는데? 둘 다 이런 생식 본능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겸이 안 합니다. 다 운동하고 그래서 성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켜져 있고 그래서 아 공격하자 할 때 이제 팍 다른 거면 이제 성호르몬 생산되고 그 이게 다 그 유전자가 활동하는데 필요한 어떤 그 생활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동물원에서는 사자 새끼를 어떻게 만들게? 걔네들한테 맡겨놓으면 안 해요. 안 만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인공임신시킵니다. 시험관 애기 만들어요. 그래서 수컷 사자로부터 정자 빼고 암컷 사자부터 난자 빼서 시험관에서 수정시켜. 그래서 그거를 건강한 암컷 자궁에다 집어넣어서 인공적으로 임신시켜.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후에 암컷이 새끼를 낳거든요. 새끼 낳으면 젖주게 안 주게?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새끼를 이렇게 물어가지고 툭 떨어뜨립니다. 서서히 죽으라고. 아무 관심 없어. 희한하죠.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폐해져요. 반드시 운동. 네. 그래서 운동하면서 야, 아, 숨 찬다. 아, 날씨도 좋다. 요즘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사각사각사각 소리도 나고, 이제 그런 정서적으로, 그런 거를 느끼면서 운동을 하고, 요즘 공기가 얼마나 그냥, 좋아요. 공기 좋죠. 무덥지도 않죠. 이런 걸 이제 즐기면서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운동을 하니까 피곤해질 수 있어. 그렇죠? 그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휴식이 필요하다.
그 휴식을 rest라고. 그래서 식물들은 new start 프로그램을 하면 되는데 동물들은 뭐를 해요? new start 프로그램. new start 프로그램. 인간은 그 사람들도 new start 한다면서 사실상 뉴 스타 프로그램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근데 뉴 스타만 해줘도 상당한 효과를 봅니다. 그럼 왜 그래요? 자, 조금 더. 그래서 사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돼요? 뉴 스타에다가 하나 더 붙어야 돼. 뭐? 신뢰. 신뢰는 trust. 신뢰가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동물은 신뢰까지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인간은 신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상구 박사가 여기 앞에서 아무리 열심히 강의를 해도 어떤 분들이 저 맨 뒷줄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삐딱하게 꼬고 그 새끼 구라도 잘 치나? 그러면서 신뢰해요, 안 해요? 순 엉터리 소리 하네. 그러면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인간은 그래요. 동물들은 그런 거 없어. 그저 뉴스타까지 기본 여건 뉴스타까지만 갖춰주면 다 돼. 그런데 인간은 최종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선택이 필요하다고. 왜 신뢰가 필요하냐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신뢰해야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주어진 기본 여건이면 내가 뭐 선택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줘버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는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우리에게 뭐요? 일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놓고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신뢰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신뢰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은 신뢰하게 돼요? 신뢰를 안 하다가 사랑하면 신뢰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 교회 이렇게 가보면 교인들이 뭐 예배를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야지 이래서 믿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을 거야 이거 아니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고 저는 그런 거를 강다구라 그럽니다. 난 믿을 거야 나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는 믿음이라는 것은 형성되지 않아요. 믿음이 형성되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이분이 나를 진짜로 사랑. 그러면 믿습니다 안 해도 그냥 믿겨줘요. 왜 나를 사랑하는데 왜 안 믿겠습니까? 그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토끼를 키워봤어요, 미국에서. 우리 딸내미가 생일 선물로 친구한테서 토끼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토끼를 지가 키우다가 이제 기숙사에 있는 학교로 가버렸어. 근데 토끼는 기숙사에 못 데려가니까 이제 제 책임이 됐어. 그래서 이제 저는 뭐 토끼든 누구든 간에 다
다 뉴 스타트를 시키고 싶은 사람. 아니었죠. 토끼를 토끼장 안에 넣어놓고 키운다는 것은 이거는 뭐예요? 운동을 못 하잖아. 그럼 이게 유전자가 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때 저희들, 제가 살던 집 그 뒷마당이 꽤 넓고 울타리가 잘 돼 있었어요. 근데 토끼를 꺼내놓으면 거기에 이제 풀도 많고 뭐 클로바니 뭐 온갖 풀이 많았어요. 거기에 이제 산에, 집이 산에 있었으니까. 그 토끼가 기분 좋게 쫓아다니면서 막 참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운동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산이 돼서 이제 해가 지고 이렇게 되면 살쾡이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막 걔네들 점프도 잘하고 잘 기어오르고 그래서 뭐 울타리 안 들어와서 토끼 정도 잡는 건 문제 없다고요. 근데 위험하니까 해가 질라 그러면 나가서 이 토끼를 토끼장에 잡아 넣어야 돼요. 아 그런데 이놈 자식이 말이야 그 토끼 잡아 넣으려면 얼마나 힘드는지. 왜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안 믿으니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신뢰가 없으면 힘듭니다, 살기.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신뢰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이 쉬워요. 응? 그렇죠? 그래서 이 토끼를 내가 토끼장에 잡아 넣으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토끼를 잡으러 된 건데 이놈의 토끼는 가만 보니까 내가 자기를 잡아먹는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토끼도 스트레스 받고 나도 스트레스 받는 거야. 이게 믿음이 없으면 피차에 뭐요? 다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그럼 토끼를 믿게 해야 돼. 그렇다고 토끼를 토끼장 안에 집어넣고 너 나 믿으라고 알겠어? 내가 뭐 널 잡아먹으려고 잡으러 가는 건 줄 알아? 그래봐야 뭐 소용없어. 토끼를 믿게 하는 방법. 이 토끼로 하여금 야 우리 주인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를 알게 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래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은 안내 보내고 토끼장한테 집어넣어놓고 뭐예요? 내가 손수 맛있는 거를 갖다 줘야지. 그리고 갖다 줘보니까요. 토끼들이 뭐 당근만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근 뭐 토끼 풀만 뭐 좋아하는 줄 아는데 토끼 먹는 거 뭐 여러 가지더라고요. 감자, 옥수수 끝내주게 잡는 거예요, 토끼들. 예.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절대로 한 가지를 많이 안 먹더라고요. 옥수수 갖다 주면 먹다가 옥수수에 들어 있는 영양소가 충분히 섭취되면 옥수수 본청만척해. 그러다가 또 그동안 본청만척하던 당근 또 좀 먹었다. 그다음에 또 감자 먹고 이렇게 고루고루 먹더라고요. 요즘 우리 뉴스타트 음식처럼 고루고루. 그 고루고루가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나갈 때마다 다 뭐 손수 가져가서 주고 또 사과 껍질 이런 것도 잘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한 3일 하니까요. 토끼가 내면 나가면 뭐예요? 벌써 막 반가워가지고 토끼장 안에서 팔짝팔짝 뛰어.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해가지고 토끼장 바깥에 내놔줘. 놔뒀다가 그다음에 제가 밖에 나가면요. 쥐가 쫓아와요. 믿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믿습니다 해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안 믿겨서 저렇게 애를 쓸까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여기 이제 공기. 자, 물은 여러분이 하루에 2리터, 2000cc, 그렇죠? 작은 병으로 4병, 이런 식으로 이제 마셔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충분히 마실 거예요. 이제 이 중에 이 공기, 이것은 호흡을 뜻합니다. 호흡. 공기는 무제한으로 공급되고 있죠. 그렇지만 이 공기를 내가 충분히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호흡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만성 수분 부족증에 걸려서 살아요. 사실 하루에 필요한 물량이 약 2000cc인데 실제로 사람들이 하루에 마시는 물량을 보면 1000cc도 안 마셔요. 1000cc 그러면 500cc 물 뭐예요? 두 병이야. 두병안 마셔. 그 사람들 공항에 가서 물 마시는 걸 보면 입만 축이고 만다고. 내가 물 마시고 싶다는 느낌이 들 때는 벌써 한 500cc쯤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 500cc를 마셔야 될 텐데, 해가지고, 그냥 한 20cc, 이러고. 그래서 참 사람들 물안 마셔요. 그러면 이 세포들이 갈증이 나서 좋아요. 그래서 만성수분 부족증이 되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갈증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입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갈증보다 더큰 스트레스가 뭐예요? 공기가 부족해. 그거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호흡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호흡이 어떻게 돼요? 숨을 스트레스가 많으면 숨을 죽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 숨 쉬어요, 안 쉬어요? 아신다, 아시겠죠? 시끄럽다고, 가만히 좀 생각 좀 하자고. 숨안 쉬어요. 한참을 안 쉬어요. 이 굉장히 우리가 스트레스, 무엇에 과도하게 집중하고, 예. 이럴 때는,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책 쓴다고 그 호흡을 상당히 게을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호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첫째 숨을 죽이고, 그러니까 충분한 공기를 흡입하지 않습니다. 않고. 거기다 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숨 막혀요. 그 사람들이 숨 막히게 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뉴스타트 하시는 동안은 여러분 호흡에 신경을 좀 쓰세요. 아시겠죠? 보통 우리는 한번 내쉬고 한번 들이쉬고. 칙, 이렇게 간단하게 숨쉽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복식호흡이 돼야 돼.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뭐예요? 횡경막이 폐에 공기가 차면 여기 가슴, 여기 내장하고 폐하고를
갈라놓는 횡경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폐가 공기가 꽉 차면 횡경막이 어떻게 돼? 내려갑니다. 폐가 눌러가지고 내려가면 배가 불러져요. 아시겠죠? 그런 걸 그렇게 숨쉬는 거를 복식호흡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복식호흡을 해야 돼. 그래서 아기들이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요 저절로 복식호흡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뭐 시험 공부하느니 뭐 이래서 하면은 복식호흡이 없어지고 소위 가슴으로만 숨쉬는 소위 흉식호흡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횡경막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하도록 폐에 충분한 공기를 채우지 뭐요 않는 호흡을 흉식호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호흡 훈련을 좀 하죠. 어떻게 하냐면 막 간단합니다. 이걸 너무 어렵게 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이 하는 호흡은 칙푹 이렇게 호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칙칙푹푹. 이게 이제 마라톤을 처음 배우면 그렇게 가르칩니다. 보통 이렇게 마라톤 하다가 금방 지쳐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두 번 내쉬고, 그러니까 내쉬는 양이 두 배로 많다 이거야. 그런데 두 배로 많이 내쉬면 두 배로 들이쉬는 것은 저절로 돼요. 그래서 내쉬는데 신경을 쓰시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러시면서도 이렇게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아직 그러면 산소 공급량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거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못하더라고요. 왜 못해? 여자들은 입이 바빠가지고. 뭐 호흡 아무리 가르쳐도 다 잊어버린 거거든. 언제 숨을 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호흡에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그 단 30분이라도 그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이 스트레칭에 심호흡이 안 들어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심호흡하죠. 여러분 스트레칭 아침마다 하니까 확실히 몸 컨디션이 좋죠. 그렇죠.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호흡에 신경 쓰시면서 기본 여건을 잘 갖춰줘서 여러분 생명이 충분하게 유전자에 잘 작동하게 하셔서 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세요? 자, 걱정을 먼저 타이를 서셔서.